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가 한국군 55만 명분 백신을 제공키로 했지만 저조한 백신 확보로 인해 미국의 백신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군인 접종이 안보 측면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경제와 대다수 국민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왜 이런 지원 결정을 했을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백신 확보 관련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처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바이든 정부는 이런 지원 방식이 문재인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지원 방식을 놓고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 지원을 할 경우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바이든 정부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해외 백신 지원은 기본 원칙은 있지만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고 한국군에게만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을 보면 백신 지원이 문재인 정권에 정치적 도움이 되는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신뢰를 느끼고 우호적인 평가를 한다면 한국이 선진국이니 자체 기술이 있느니 하는 쉰소리하지 않고 한국의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을 것입니다. 미 정부가 여러 객관적인 조건이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에 대해 대규모의 백신 지원을 결정한 것을 보면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삼성과 SK 등 한국의 대기업이 수십조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일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는 백신 소득이 없어 문재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으면서도 이런 독특한 방식의 제공을 한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태지만 그래도 한미 간이 군사적 동맹관계임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한미 정상 공동 성명서 내용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문재인이 극도로 꺼려하는 북한 인권 문제와 중국과 직결된 대만 해협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강하게 주장해 결국 공동 성명문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이 반대하고 당혹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이슈를 포함시킨 것은 문 정권의 그간의 대북, 대중국 눈치 보기 행태에 대한 비판과 더 이상 북한과 중국 눈치 보는 그래서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미국과 유엔이 반대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 시도하다 미국 유엔의 제동을 받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성주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와 생필품 등 물자를 반입하는 문제도 주민 반대 핑계를 대며 지연시키며 중국 눈치 보는 행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행보는 미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또 유엔 인권 결의에도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극도로 꺼려하는 내용이 이번 공동 성명에 포함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과 강력한 경고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으로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외교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문재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에게
영예의 훈장 수여식을 공개적으로 가진 건 역시 문재인을 향해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피로써 지켜온 한미군사동맹의 소중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문재인이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 분명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만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혀 문재인의 그간의 대북 스탠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의 그간의 대북 쇼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들을 두루 감안했을 때 바이든 정부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한국에 또다시 문재인 유의 좌파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에게 백신 지원은 그런 점에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정신을 강조하면서 백신 지원이 한국 내에서 문재인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기존의 문재인의 무능에 실망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나아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된 것 관련해 문 정권의 기존 지지층 일부의 불만과 이탈이 예상됩니다. 미 백악관에서 한국의 좌파 정권 연장을 막는 움직임이 시작된 정황입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문재인과 문 정권으로선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기 초반 대북쇼 외교로 정치적 재미를 본 문재인이 임기 말을 맞아 그로 인한 쓰나미급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플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